네, 반갑습니다. 사회도 가자. 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좀 기억하시나요? 사회가 좀 어려우니까 1장부터 9장까지 그 장의 그 제목을 기억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헷갈리니까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서론하고 결론하고 1장하고 1장이 서론이라면 8장 9장이 결론. 그러니까 1장에서 행복을 얘기하잖아요. 그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8장에서 세계 평화, 평화롭게 살면 행복할 수 있어. 9장에서 미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서론과 결론을 한번 살펴봤고요. 또 1장과 그 다음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조금 우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1장에서 이제 행복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에서 사회 연구, 싸가지 있게 사회 연구를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1장의 얘기라면 행복의 얘기는 결론에서 뭐 그렇게 8장 9장의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럼 사회는 어떻게 연구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7장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구조를 파악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서론과 본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사회 연구에서 2장, 사회 연구하려면 그 사회의 기후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7장하고 문화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건, 7장은 문화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건데 7장하고 2장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묶어서 2장을 공부한 다음에 7장을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 서론과 본론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6장, 그 4장, 6장, 3장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냐면, 사회에서 필요한 게 뭐야? 정의야. 뭐, 이런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인권이 실현되어야 돼. 그게, 지금 고졸사회 4장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 공평한 분배가 돼야 돼라고 하는 게 6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3장의 얘기는 사실 이제 지역적으로,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 수도권에 사느냐, 비수도권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있는데, 그거 해결하면 좋겠어. 제목이 약간 그런 느낌의 제목이었는데, 실제 내용은 그냥 도시화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그 내용을 이제 주로 문제에서도 출제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 이제 5장 경제의 얘기입니다. 경제도 뭐 정의 문제가 꼭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5장에서 보면 뭐 지금 제목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시장 경제예요. 근데 시장 경제에 다른 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장 경제의 반대말은 계획 경제예요. 시장은 우리가, 날마다 가는 곳은 아닐 수 있겠네요. 마켓이죠, 마켓. 마트. 그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경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우선 이름에서 그런 느낌을 좀 잡아보시고요. 금융은 잘 아시죠? 금융기관. 대표적인 것, 은행이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다루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굉장히 경제가 조금 저로서도 좀 어려운데 한번 오늘은 내용을 좀 다이어트하면서 조금 핵심만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절, 자본주의 과정과 합리적 선택에 여기서 한 문제 나오네요. 자본주의라고 하면 요거부터 하죠.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네, 돈이에요. 다음 여기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자본이란 말이 자유다라고 이렇게 같은 말이야라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공정이라고 하는 말, 네, 엄청 좋은 말이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죠. 그다음 경쟁이라는 거, 요게 좀 어렵죠. 경쟁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서는 고졸사회 경제에서는 엄청 좋은 말이다 라고 요 이미지부터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은 뭐라고요? 돈, 자유입니다. 되셨죠? 가볼게요.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이에요. 자본, 돈이고요. 주의, 그러면 중심인 거죠. 혹은 생각. 자본 중심, 돈 중심인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네. 경제체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그 제목에서 봤었죠. 시장. 반대말이 계획경제라고 했습니다. 정부를 여기다 넣어도 되겠고요. 시장경제에서 추구하는 거, 좋다고 얘기하는 게 경쟁이죠. 그 다음 이걸 자유주의 혹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의 반대말 민주주의라고 예전에 저는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느낌으로 배웠는데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고요.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여기 보신 것처럼 자유주의나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경제에서 쓰는 용어예요. 정치에서 쓰는 용어는 네, 독재죠. 자, 가실게요. 사유재산제도, 자유를 역시 권장합니다. 공유제에서는 통제하죠. 볼게요.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여기 시장이 나오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경제체제예요. 그래서 시장경제체제, 요게 지금 5장의 제목이잖아요. 시장. 그 다음 시장하고 금융이잖아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아직 문제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 이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가격에 따라 상품 거래, 자원 배분 하는 것, 그게 시장경제체제입니다. 시장에서, 요게 포인트죠. 마켓에서, 마트에서. 계획경제는 국가가 계획하고 명령합니다. 반대로 시장경제체제는 국가가 계획하지 않고요. 명령도 없습니다. 경쟁의 원리, 아까 경쟁이 좋은 말이라고 했죠. 자,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볼게요. 이번에 암기 공식을 좀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입에 붙으실지 모르겠어요. 상업산, 산이 있어요. 산, 독수리 신이. 볼게요. 상업 자본주의. 다음 산업 자본주의. 다음 독점 자본주의. 다음 수정 자본주의. 다음 신자유주의. 앞자만 따가지고 만든 공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 가지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요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네, 시험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 자본주의, 자 풀어볼게요. 자본은 돈이라고도 했고 자유라고도 했습니다. 네, 돈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돈을 뭘로 만드느냐, 산업으로 돈을 만드는 걸 산업 자본주의라고 해요. 그 공장에서 돈 만드는 거죠. 공장 돌리면서. 대표적인 학자 아담 스미스고요. 그 다음 여기 자본을 우리 자유로 읽자고 했잖아요. 네. 자유박림주의를 추구합니다. 그 다음 자유니까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됩니다. 산업자본주의 다음에 나온 게 뭐 독점자본주의 있는데 그건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요 세 가지만 딱 우선 틀을 잡고 가신다면 수정자본주의. 자본은 똑같은데 어떻게 수정을 해요? 살짝 바꿨다는 거죠. 바꿨다라고 하는 게 지금 수정자본주의에서 이 정부가 엄청난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케인스고요. 그 다음 산업자본주의가 그 세계 대공황을 맞으면서 아 이거 잘못됐네 수정해야겠네 이렇게 했다면 수정자본주의도 네,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석유파동이
1970년대에 두 번이나 벌어지기 때문에 아 이것도 문제가 있네. 그 또 다시 산업 자본주의로 가자라고 움직임이 생긴 거라는 거죠. 여기 자유가 있죠. 네, 요거랑 같은 말이죠. 산업주의 자본주의랑 비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네,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말로 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프리드만이고요. 요 프리가 자유죠. 그다음 산업자본주의에서 작은 정부를 추구했던 것처럼 비슷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작은 정부론을 추구합니다. 자, 네, 아까 뭐 있었죠? 상업산 요거 있었죠? 상입니다. 상업자본주의. 예, 상업으로 돈을 형성하는 거예요. 22년 1회 단독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힌트로 나왔었어요. 신항로 개척 이후 1492년이네요.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 중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책으로 발달한 게 상업자본주의입니다. 영양 13년, 07년 이렇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격혁명이라든지 뭐 상업혁명이라든지 식민지 확보 경쟁 같은 것들이 네,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자, 산업자본주의 이게 안 나왔는데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젠 예, 선택지 힌트 같은 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볼게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하는 거고요. 예, 보이지 않는 손 이것도 선택지인가에 나왔죠.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는데 이거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아담 스미스가 별명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걸 강조합니다. 배경 18세기 중형으로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등을 대량 생산을 하고요.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합니다. 그다음 원리는 뭡니까? 네, 자본주의니까 자유입니다. 자유방림주의. 정부가 개입하는 거 그러면 수정 자본주의가 되는 거고요. 자, 개인의 경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 요게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자유로 읽으면 좀 쉬워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점이 있죠. 환경오염, 부익부 빈익빈 실업 발생 같은 것들이 문제점으로 네. 11년 이후의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상업산 됐나요? 그 다음 독수리 신 가겠습니다. 독점 자본주의입니다. 독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독점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 반대말을 경쟁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쉽습니다. 경쟁은 지금 시장 우리가 계획경제를 배우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를 배웁니다. 시장 경제에서 경쟁은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독점하게 되면 경쟁이 있을까요? 10명의 생산자들이 있었는데 각각 한 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쟁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 잘못된 거예요. 산업자본주의로 과도한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기업만 남았어요. 그다음 제국주의랑 이 독점 자본주의랑 플러스 합쳐져서 세계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경쟁의 원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자, 독점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계 대공황 요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세계 대공황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이 실패했구나. 지금 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아, 이거 실패했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경제가 엉망이야. 네. 되셨죠? 자, 다음엔 뭡니까? 독수리 신이죠.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수정 자본주의가 꽤 많이 나왔죠. 뭐 지금 22년 1회, 21년 2회, 21년 1회. 이렇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온 건 여기 22년 1회, 21년 2회고요. 21년 1회는 뭐 선택지 같은 곳에 나왔습니다. 볼게요. 케인즈가 지지하였고요. 요거 케인즈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정부의 시장 개입을 강조합니다.
이거 22년 1회에 나온 얘기죠. 이걸 다른 말로 큰 정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공황을 계기로 1930년에 등장했습니다. 이 얘기도 네, 여러 번 나왔네요. 지금까지 세 번 문제에서 다 대공황에 대한 얘기. 대공황이 1929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또 나온 문제가 이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 정책입니다. 뭐 실업구제 사업과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해서 뭐 대공황 극복에 나섰다라고 하는 뭐 그런 문구로 시험 문제로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정부가 계속 잘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뭐가 생깁니까? 석유 파동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정부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 실패 했었지만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 신, 신이 나옵니다. 자, 21년 1회에 나왔었고요. 뭐 밀턴 프리드만이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하는 거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았지만 풀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 찾을 수 있으면 되고요.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게 정부 실패를 나타내는 얘기죠. 1973년, 1978년 두 차례 석유파동이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인플레이션 들어보셨죠? 디플레이션도 들어보셨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 플레이션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비슷한 종류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좀 특징적인 게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실업률 상승이라고 하는 둘 다 둘 다 좀 문제가 생긴 어떤 그런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죠. 그다음 물가가 하락되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스태그 실업률도 여기 실업률이 스태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구나. 어원상 맞는 건 아닙니다. 네, 이거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합니다. 그다음에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옹호합니다. 여기 자유 나오죠. 그래서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복지가 나오는데 복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는 거죠. 큰 정부일 때 복지가 확대됩니다. 지금 작은 정부니까 복지가 축소되죠. 그 다음에 공기업은 누가 하는 거죠? 이것도 정부가 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민영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크냐 정부가 작으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그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로 조금 구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방법입니다. 자원의 희생성, 자원은 요만큼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이만큼 있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항상 인간의 욕망이 큽니다. 이걸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겠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사람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자원은 부족해요. 그래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내가 10가지 가고 싶은데 자원은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선택해야 된다라는 상황이죠. 자,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작은 정부입니다. 계획 경제 체제에서는 큰 정부라고? 아니, 더 큰 정부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계획 경제 체제, 국가에서 하는 거. 정부라고 하는 게 행정부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큰 정부 요 얘기는 좀 지우고 국가라고 그냥 봅시다. 국가에 뭐 있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게 다 손잡고 계획하고 통제하고 이런 게 계획 경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관련된 개념들이 있죠. 다 단어들이 있죠. 편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걸 늘려서 편리 이익으로 읽어봅시다. 어떤 선택을 선택으로 얻게 되는
아, 또 어려워지는데, 만족이나 효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데, 편익은 똑같은 말이 만족이고, 그 편익과 만족 똑같은 말이 또 역시 효용이다, 이겁니다. 회계학에서는 명시적 비용만 계산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계산합니다. 명시적 비용은 내가 돈을 세 가지고 5만 원을 줬다 그러면 그 5만 원 보이는 거죠. 근데 안 보이는 거, 암묵적인 비용까지도 경제학에서는 계산한다는 거죠. 더 철저한 거예요.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비용 중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회비용은 포기한 비용이라고 한번 포기한이라고 하는 말을 좀더 집어넣어 보고요. 포기한 선택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기회비용입니다. 22년 1회 선택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최근 세번 나온 문제에서 선택지다 이런 선택지를 굉장히 여러분들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100만 원을 정기 예금에 저축할 경우 6만 원을 받고 증권 투자를 하면 10만 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기회비용은 뭡니까? 정기 예금을 저축했어요. 근데 포기한 거죠. 증권 투자를 포기했었죠. 이 포기한 비용이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1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죠.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지로 나왔는데 이미 지불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요 매몰 비용은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주로 많이 따지는 게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리적 경제적 선택의 방법, 뭐 비용 편익 분석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우선 넘기세요. 비용보다 편익이 많은 선택을 했을 때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다음 매물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비합리적인 소비 형태. 오히려 이쪽이 지금 20년 1회에 나왔고 그다음에 19년 2회에 나왔고 막 이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 8월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22년 2회 8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방 소비이고요. 밴드와 마차를 따라가는 빰빰빰 빰빰빰 하고 밴드가 있고 그다음에 마차가 있는데 서커스탄이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졸졸졸 쫓아갈 거 아니에요. 밴드 마차를 쫓아간단 말이죠. 그 모양을 보고 만들어낸 말이 소비 뭐그 비합리적인 소비 모습에서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모방 소비라고 하는 말을 만들 때, 밴드 웨건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유행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으로, 다른 사람의 소비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그 유행. 자, 요 밴드 웨건과, 스노브를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스노브 읽을 때, 여기, 노를 일부러 좀 크게 했죠. 밴드웨건은 그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스노우볼 반대라 그랬죠. 누군가가 핸드폰을 샀어요. 그러면 나는 노안 사는 겁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을 안 샀어요. 그럼 나는 반대로 노 하고 핸드폰을 사는 겁니다. 노의 포인트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좀 쉽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베블렌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베블렌 효과라고 읽으시면 조금 쉬워지죠. 지금 다 이게 비합리적인 소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러면 베블렌 효과라고 우리가 읽는데 진짜 베블른 건가요? 아니죠. 베부르지 않은데 베블른 척하는 거겠죠. 요런 느낌으로 베블렌 효과를 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 형태입니다. 고급 사치품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것처럼 허영심에 의해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소비입니다. 소비로 읽으시면 좀 쉬워진다는 얘기죠. 자, 2절. 시장 경제의 발달. 또 나왔죠. 여기. 시장 경제 나왔죠. 시장 경제. 5장의 제목이 이 시장 경제였죠. 시장 경제란 금융이었죠. 자, 아까 보신 것들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자본주의 그러면 자유로울 읽고요. 그다음에 경쟁 이거 엄청 좋은 거다. 요 정도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냥 경제 체제의 목적, 자원의 최적 분배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자원이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적당하게 아주 최고로 적당하게 분배하는 나눠주는 것
그게 경제체제의 목적입니다. 시장에서 배분해주는, 분배하는 게 시장경제체제. 국가가 분배해주는 게 계획경제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실게요. 시장경제체제는 작은 정부입니다. 요거 쭉 넘어갈게요.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은요,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요, 분업 특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럼 생산성이 증대하겠죠? 자원의 효율적 분배, 아까 나왔던 배분, 분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시장의 가격, 요거 보이지 않는 손, 21년도 선택 증가에 나왔어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생산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경우, 가격이 하락할 때는 생산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할 경우, 이렇게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자, 시장의 한계, 시장 실패, 이게 2절에서는 이게 메인이거든요. 주로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죠.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가 바로 시장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실패의 사례. 요게 문제 주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시장 실패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산업자본주의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시장 실패였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거를 확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세 가지 모습이 있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결정적으로 이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시장 실패의 결정적인 모습이죠. 자, 22년 1회에 나왔고, 그 다음에 21년 2회에 나왔어요. 직진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제국주의와 독점 자본주의의 영향으로, 네, 뭐가 됩니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어요. 자, 독과점이라고 하는 건 불안정 경쟁이라고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경쟁 좋은 거였잖아요. 근데 불안정, 완전해야 되는데 불안전하단 말이죠. 안 좋아요. 경쟁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게 독과점입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소수의 기업들. 네, 독점은 공급자가 혼자예요. 그다음에 과점은 공급자가 소수예요. 과점 주로 핸드폰 회사죠. 지금 우리나라 SK, LG, KT 요거죠. 담합이라고 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요. 담합은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끼리 생산 양과 그 다음에 가격을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겁니다. 원래 가격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시장 경제에서는 시장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 네, 누가 합니까?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끼리 지들끼리 뭘 가격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담합이라고 합니다. 담합 어떻게 외우면 좋을까요? 네, 뒷담화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뒷담화. 다음, 시장 지금 독과점, 이게 문제, 시장 실패를 가져오는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 외부 여건인데 요거 이렇게 시장을 하나 넣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밖에서, 외부에서 뭔가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요,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건 시장에서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시장 밖에서 있는 일이에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시장에서는 물건을 주고,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현금을 주죠. 돈을 주죠. 뭔가 지불하죠. 이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어떤 그 일어나는 일 중에 대표적인 모습인데, 여기 외부 효과, 시장 외부 효과에서는 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 양봉업자가 꿀벌을 치는데 과손 업자들이 이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역시 뭐가 없습니까? 대가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폐수가 방출될 경우에는 나쁜 영향이죠. 대신 양봉업자가 저렇게 활동하는 건 좋은 영향을 주죠. 어떤 효과? 네, 좋은 효과, 나쁜 효과, 요런 느낌들을 외부 효과라고. 외부 효과는 그렇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볼게요.
자, 공공재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도 시장 실패의 한 모습입니다. 공공재는 뭐냐 하면, 네, 공짜가 앞에 있으면 두 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공짜가 두 개 붙으면, 아,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도로, 뭐 가로 등 이런 것들이 공공재입니다. 이거 우리가 가로등을 사용하는데 사용해 내나요? 돈 안 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들까요? 돈이 안 되는데 왜 만들어요? 근데 가로등 필요해 안 필요해? 꼭 필요한데, 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실패의 세 가지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 경제 주체의 바람직한 역할 가겠습니다. 경제 활동에서 주인공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가계, 가정이죠.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이게 경제에서의 주요 3 주체입니다. 그리고 외국까지도 끼워 넣으면 이제 무역이, 무역과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정부부터 보겠습니다. 정부는 뭘 촉진합니까? 네, 경쟁을 촉진합니다. 경쟁 좋은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독과점을 규제합니다. 독과점, 독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얘네들 아까 담합하는 애들이었었죠. 요거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역할은, 그냥 그 시장의 실패, 그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공정 나왔네요, 공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공정 좋은 거죠. 불공정거래가 아니고 공정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독점 있네요. 독점하는 것을, 네, 심의 의결, 뭐, 살펴보고, 뭐, 잘, 규제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네,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18년 이후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21년 이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금, 최근에 세 개의 문제,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선택지, 까지 씹어먹는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 17년부터 한 20년 정도까지의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요 문제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공재 공급합니다. 그 다음 시장 외부 효과 개선합니다. 그 다음 빈부격차 개선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제도 이거 많이 보셨죠. 그 다음 최저임금제, 누진세 뭐 이런 제도를, 네,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가, 네, 기업가 역할과 책임입니다. 기업가의 역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서비스는 항상 이렇게 앞에 뒤에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비스 활동입니다. 재화는 제품이고요. 아, 여기 있네요. 재화는 상품, 서비스는 활동을 넣어서 읽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일까요? 혁신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창조적인 파괴라고 하는 말을 조지 슘페터가 얘기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개발하는 거겠죠. 기업의 책임, 네, 역시 여기도 공정한 경쟁이 있네요. 보시고요. 노동자의 역할. 직업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노동자의 역할, 네, 노동상권 보겠습니다. 노동상권이 최근에 나왔죠. 이렇게, 네, 22년 1회에 나왔네요. 뭡니까?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 다음 행동권입니다. 단결했습니다.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 노동조합이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사장이랑 교섭합니다. 협의한다라고 표현을 쓰죠. 이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는 거죠. 데모하는 거죠. 이 행동권이 22년 1회에 나왔습니다. 자, 근로기준법도 20년 1회에 나왔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자 근로 조건에 대해서 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 책임이 있고요. 소비자 역할. 소비자 주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인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비자가 질 높은 제품을 선호하면 기업은 당연히 그러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20년 1회, 19년 1회, 18년이 쭉 나온 문제가 있죠. 소비자의 책임. 근데, 결정적으로 윤리적 소비, 요게 핫한 문제임. 지금 20년 요건 사실은 도덕에서 가져온 겁니다. 읽겠습니다. 소비 행위가 원료 재배, 생산, 유통의 전 과정에서 영향을 준다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과 환경, 경제랑 환경 윤리를 결합시킨 소비 방식이 합리적 소비입니다. 뭐 그래서 사례로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고 공정무역 나왔네요.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합니다. 자, 그다음 3절 국제무역의 필요성 확대와 영향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에서는 대부분 순수경제에 대해서 다루는 걸 아실 수 있죠. 국제무역과 관련해서는 살짝 정의 냄새가 나는데 위에서 살짝 보셨는데요. 공정무역 요거 네, 중요한 정의랑 연결했을 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제분업과 무역. 국제분업. 국가별로 유리한 상품을 특화하여 생산하는 게 국제분업입니다. 여기 특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시험에 나왔죠. 국가가 보유한 생산 요소를 특정 상품 생산에 집중 투자하여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 방식이 특화입니다. 특정 상품이다라고 하는 요 특자에 조금 포인트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역. 국가가 국경을 넘어 상품, 서비스, 생산 요소 등을 거래하는 것이 무역입니다.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생산비 차이 때문에 발생하고요. 국제무역 설명 이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우위와 그 다음에 상대우위입니다. 네, 비교우위입니다. 절대우위는 아까 생산비 얘기했었잖아요. 생산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 상품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거죠. 이 비교 우위가 조금 어려운데요. 요거 예전에 15년 이후에 나왔던 문제를 보시면 여기 상대적으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반대말이 상대죠. 비교 우위라고 하는데 비교는 다시 말하면 상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의 반대말 상대가 여기 들어 있으니까 절대 우위가 아니라 비교 우위구나 이렇게 좀 찾아갈 수 있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 갖고 생산비라는 말이 나와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여기서 비교 우위에서 주로 또 얘기될 수 있는 게 그 기회 비용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복잡해져요. 어려워져요. 그리고 여러분 수준은 이렇게 어렵게까지 해서 문제가 나온 게 아니니까 요즘 예전에 나왔던 15년 문제 비교 상대 같은 말이지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문제를 답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무역 환경 변화와 영향. 세계화 됐죠. 교통통신이 발달하면서 시공간의 제약도 완화되고요. 세계무역기구도 등장하네요. 자, 보실게요. 무역에서 자유무역이 있고 보호무역이 있어요. 쉽게 관세가 있으면 네, 보호무역입니다. 관세가 없으면 네, 자유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국제무역기구.
WTO가 예전에 좀 나왔죠. 20년 이외. 뭐 FTA 뭐 18년 이래 나왔네요. WTO 뭐냐면요. 자유무역. 여기 자유죠.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 교역을 촉진한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자, 관세 있네요. 관세를 인하하겠죠. 다음, FTA, 여기도 프리가 있네요. 자유. 근데 지금 이거, 요거는, 네.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의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완화, 여기, 관세 나왔네요. 관세를 완화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 무역에 해당되는, 협정이겠죠. 보시고요. 지역경제협력체 얘네들이 조금 자유무역하고는 살짝 좀 다르게 지들끼리만 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이 무역협정이 있는데 나프타 이렇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하고 그다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 3개국이 네, 여기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암기 공식으로 멕시코, 네. 캐나다, 미국이죠. 맥주 케미. 다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A의 아시아, 이걸 읽을 수 있으면 좋죠. 동남아시아입니다. S는 사우스. 우리나라가 남한이잖아요.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그 S가 있는 거예요. 자, 국제무역 확대로 인한 영향. 네, 국제거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네요. 은행에서 판매하는 해외 펀드, 한국에서 구입한 미국산 핸드폰, 뭐, 17년 이래 나온 적이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의 폭이 확대됩니다. 국내 기업 경쟁력이 제고됩니다. 제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기업의 규모의 경제, 요게 시험에 나온 거죠. 조선시대 선박 생산 규모, 여기 규모라는 말 나왔네요.를 늘리면 선박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고 해. 맞아, 선박이나 성차가 대규모 규모나 규모의 경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세계화되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됐다라고 하는 말은 네, 세계화의 다른 말이기도 해요. 실제로 문제 풀이할 때 요거 네, 세계화를 이렇게 얘기하지 알고 있어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경제가 불황이 되면 우리 경제에도 피해가 옵니다. 자, 무역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위축됩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뭐 하면 되죠? 공정 무역하면 네, 조금 해소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 자산 관리와 금융 생활 설계. 뭐 네. 행복 얘기 우리 일장에서 행복 얘기 한다 했잖아요. 돈 있으면 행복하지 뭐 이런 얘기로 이런 얘기도 여기 또 나오네 뭐 이렇게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얘기하니까 좀 복잡해지면 이런 얘기들은 그냥 없었던 얘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자산 관리 자산을 어떻게 읽으면 되죠? 재산을 읽으면 되죠. 재산 관리하는 겁니다. 금융 자산이죠. 금융 현찰이죠. 현찰. 아니, 꼭 현찰을 할 수 없네. 증서 같은 거.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이 금융자산입니다. 실물자산, 금, 토지, 건물, 자동차 같은 것이 실물자산입니다. 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입니다. 움직이는 거, 아까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 산이나 주택 같은 거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관리, 재산 관리를 왜 하냐라고 한다 그러면, 일생 동안 이렇게 소비는 일정해요. 그런데 돈을 버는 수입은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이 여기 이거 생각하면서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나왔던 거 18년 요 18년, 17년, 19년, 20년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볼게요. 신용, 장래를 갚을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돈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네. 신용카드, 이건 좀 넘길게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체크카드, 직접 돈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결제할 때 자신의 통장에서 아 죄송합니다. 사용금이 바로 출금됩니다. 통장에 있는 잔액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부채, 빚이죠. 채무라고도 합니다. 신용관리 중요하겠죠. 합리적 자산관리 원칙, 요거 요즘에 최근에 나왔으니까 또 직진 성향이 있잖아요 얘네들. 네, 좀 더 조심해서 한번 봐봅시다. 고려될 사항 보니까 안전성이 있습니다. 원금이 보호되고 손실될 수 있는 것도 정도,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는 정도를 보호될 수 있는 정도네요. 금융 한풍의 경우 원금의 가치가 손해 없이 잘 보전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수익성, 이익 가능 정도입니다. 재무설계사님,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객님은 젊으니까 공격적인 투자를 추천해드립니다. 위험성은 높지만 네,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네, 펀드를 추천합니다. 많은 이익은 뭡니까? 네, 수익성이죠. 유동성, 네, 여기 시험에 나온 거죠. 돈이 필요할 때 금융자산을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정도, 이게 환금성,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자산관리 방법, 한마디로 얘기하면 적절한 분산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자, 투자의 안전성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자산을 투자하는 겁니다. 계란 한 바구니 모두 담지 마라 라고 한 말로 비유합니다. 자, 예금은 일정 금액의 돈을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게 예금입니다. 주식은 기업이 발행하는 게 주식입니다. 채권은 정부가 발행합니다. 여기 회사도 있는데 네. 정부가 발행하는 건 채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펀드 2번 21년 이후에 5번 문제 선택지로 나왔네요. 전문기관을 통해서 주식, 채권 등에 간접 투자하는 겁니다. 아까 채권이나 주식은 뭐였습니까? 직접 투자하는 건데 얘는 간접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고 펀드 매니저가 꼭 있습니다. 펀드에 보험 보시고요, 현금 보시고요. 생애주기와 단계별 과업, 네, 생애주기 회사를 세우고 1년이 지나면 창사 1주년이죠. 이처럼 주는 주기를 줄인 말입니다. 인간의 인생에도 주기가 있는데요. 이걸 1년 단위로 얘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영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삶의 모습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 각 단계에는 달성해야 될 과업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생애 주기라고 합니다. 소득, 네, 이렇고요. 아까 이 표 보셨고요. 자, 생애 주기별 재무 설계 21년 이후에 나왔네요.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애 주기 전체를 고려합니다. 그 다음 생애 주기별 과업을 바탕으로 재무 목표를 설정합니다. 과업과 목표, 그 다음 미래소득을 포함해서 전체를 고려한다 그랬죠. 미래소득도 포함해서 재무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는 사회도 가자 서론과 본론 이야기 중에 5장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그 장별로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들 한번 살펴보는데요.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거죠. 그 서론 본론 결론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봤다면 2부 3부인가요? 네.
2부에는 내용별로 연결되어 있는 거. 물론 사실 은근히가 아니라 그 서론 본론 결론 하면서 사실 다루긴 했습니다. 근데 요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하고 나서 2장을 했다면 2장 하고 나서 네, 연관성이 있는 문화 7장을 다루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다 웃는 얼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픈 채팅방이 개설됐습니다. 공부하다 궁금한 점 있으면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강의 수업 자료 받고 싶은 자료 있으면 네, 요청하시고 그 요청한 자료를 네,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 일을 통해서 해낸 사이버 학교 졸업생으로도 남을 수 있겠습니다. 오픈 채팅 주소는 네, 아래 링크 했습니다.